저는 되게 빨리 가고 싶어 했었어요. 네, 뭐 25 요 정도에 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었는데 그것도 이제 타이밍이 이렇게 좀 지나 잘 못 맞추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때가 있나 봐. 근데 이제 어머니가 아무래도 요즘 들어서 조금 그래도 말씀은 좀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거의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렇지. 네. 다 그래도 마흔 전에는 꼭 가야겠다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누구랑 결혼할지 너무 기대된다. 아무래도 이제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가면 좀 마음이 되게 허하더라고요. 좀 그럴 때 아 누군가 있으면 되게 좀 안정도 되고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외롭구나. 네네. 지금 혹시 그 여친의 자리가 공석인가요? 아니면 누군가 비어있는 지가 좀 오래됐고요. 난리 나겠다. 잘 됐어. 연예인 중에 이상형은 없어요? 이상형. 왜 연예인 이상형 뭐 얘기하면 이어주실 거예요? 우리 승철 박사님께서. 뭐 잘하면 될 수도 있죠. 마음 상해하는 척 하지 마. 걸그룹 요즘 아세요? 왜 화나셨어? 요즘 아시냐고요, 걸그룹. 지금 호르몬 오작동. 호르몬 오작동. 아, 죄송합니다. 걸그룹 누군지 아시냐고요. 애기가 듣겠어, 애기가 듣겠어. 버럭증이 있어. 애기가 듣겠어. 버럭증. 제가 89년생이니까 89점 할게요. 네. 89점. 그 세 멤버 중에는 그래도 제가 요리를 할 줄 알아서 네, 잘하진 못하지만 요리를 아주 잘하죠. 해본 적도 진짜 있고 잘해요, 요리. 할 줄 알아서 그게 좀 장점인 것 같고 요리 잘해, 요리 잘해. 크긴 커. 정리 잘해. 깨끗하고 뭐 그냥 정리정돈 잘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장점 뭐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해. 근데 이런 걸 미루면 안 돼. 그래? 이건 뭐냐? 아, 이 수건 왜 여기다 놨어? 진짜. 아, 이거 화장대도 이거 아주 난리구만. 난리야. 야, 칫솔을 이렇게 놓으니까 더 찝찝한. 갑자기 진짜 깔끔하긴 하더라고, 저번에. 엄마 매력이 있었지. 아, 이거 왜 갑자기 또 틀어졌어? 비교되게. 아, 피해자야. 비교되게. 태연이 집이에요? 집 보는 거야, 드디어? 우와! 여자 혼자 사는 집 같아, 여자 혼자 사는 집. 아니, 인테리어 감각이 너무 좋아요. 와. 어머, 저기 그릇도 많고, 접시도 많고. 이야. 어머, 리모컨 봐. 아. 이야. 와, 침실. 진짜 깨끗하다. 거의 준순의 집 뭔가 하지 않아요? 너무 예쁜데요? 그래. 정리가 아니, 깔끔한 게. 생활화돼 있어. 이야. 진짜 깔끔해. 아, 근데 너무 좋다. 야, 신발. 운동화? 와. 저 컬러 진짜 저 색깔. 바다 색깔. 인테리어로. 수영장 색깔. 뭐지? 이거 뭐야? 오늘이 날씨. 아. 일어나자마자 그냥 청소하시네. 매일 이렇게 해요. 루틴이야, 루틴? 제가 저녁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녁 때는 시끄럽게 못하니까 아침에 하고 나가는 매너 있어. 야, 배려, 배려. 와. 야. 근데 너무 깔끔하다. 아이, 얘는 진짜 신발을 신고 저도 맨날 내려가니. 그런 분들 결혼하면 알아서 다 청소해준다니까. 맞아요. 시키지 않아요. 맞아요. 본인 스스로 하지. 늘 청결이 몸에 배어있는 거지. 오. 근데 의자를 빼고 하는구나. 야, 나 저렇게는 안 해. 의자 그러니까. 그냥 두고 하지. 그렇죠. 저도 저렇게 안 해. 그리고 먼지는 매일 닦아도 매일 나오는 거 같아요. 청소기로 의자를 같이 밀면 되는데, 이렇게. 다리를. 그렇지, 그렇지. 다리를 다 그렇게 하잖아. 그렇지. 가족 다리 자랑이다. 아주들 그냥. 잘들 보세요,들 좀. 반성 좀 하시고. 지금 반장이 왔잖아. 와. 진짜 깨끗하다.